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심층순환의 발생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생님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수직으로 누가 위에 올라타고 누가 밑으로 깔리고 그거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바다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그 밀도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밀도 같은 거 얘기해가지고 뭐 염류가 많이 녹아 들어가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그왜 했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밀도가 높은 애들은 밑으로 깔리고 그 밀도 작은 애들은 올라가고 하면서 애들이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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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순환을 발생시키는 흐름을 발생시키거든요. 그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심층순환의 원인은 밀도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극에서부터. 극을 보게 되면 우선 수온 낮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커요. 그래서 우선 가라앉으려고 해요. 문제는, 그래서 요 가라앉는 걸 우리가 층강이라고 하는데, 층강이 실제로 잘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온 약층이 없어요. 극에서는 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온도가 높고 심해층은 이 영향이 없어서 온도가 작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온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여기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약층, 심해층. 기억나죠, 여러분? 근데 극쪽은 이게 없어요. 거의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수온약층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이어서 위아래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안정적이라는 건 이게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녀석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애가 그냥 밀도가 있는 애들, 밀도가 큰 애들은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층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층강이 일어나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람이 불어서 표층류가 이렇게 발생해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적죠. 여기는 많아지죠. 이쪽 내려오니까 여기는 적어지죠. 여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채워주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채워주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채워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환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층강에 대해서 내려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표층류 발생해서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머지 채워주고 채워주고 우리가 앞서 봤던 고기압 저기압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지구과학은 이거야. 땅이 위로 올라가고 꺼지냐,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꺼지냐, 이제 물이 바다가 위로 올라가고 꺼지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곳을 채우기 위한 흐름이 발생하고 이때 올라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승. 우리 지각에서는 융기라 그랬었죠. 여기는 용승이라 그래요. 가라앉는 건 똑같이 층강이라고 그러고 용승, 용이 승천한다 이런 뜻이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지. 그래서 심층 깊은 곳에서 표층 표면 쪽으로 올라온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원인은 밀도 차이. 가라앉고 바람 때문에 치워지면 채워지고 채워지고 한다. 끝입니다. 안 어렵죠?